안젤라가 시와 만나는 시간인데요. 혼한설원의 사시사, 그러니까 사계절을 시로 표현한 건데요. 그 중에서 춘사, 하사, 추사는 제가 전 영상에서 낭독을 했어요. 이번에는 동사를 낭독하겠습니다. 동사 헌안설언 구리병 물소리에 추운 밤은 깊어가고 희장에 달 비추어도 금침은 차가워라. 궁궐의 까마귀는 두레박에 놀라 흩어지고 새벽 먼 동에 다락창가 그림자가 어른거리네. 발 앞에 시비가 금병에서 물 쏟으니 찬물에 손 담기 어려워도 분내는 향기롭다. 시린 손 호호 불며 눈썹을 그리노니 새장의 앵무새는 새벽설이 싫어하네. 남쪽의 벗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임 생각의 고운 얼굴 반쯤이나 여의었는걸. 숯불 지핀 화로 위로 피리소리 울려나고 장막 밑에 고아줄을 봄술로 받치리라. 난간에 기대어 변당에 임 문득 그리니 말 타고 창 들며 청해 물가를 달리시겠지. 몰아치는 모래와 눈보라에 가죽 옷은 달았을 테고 향기로운 아내방을 그리워해 수건 적시리라.